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치튜디오의 손예진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강의 한 잔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할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는 실패하지 않는 강의가 되려면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 그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요. 바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강의를 준비했는가입니다. 이 강의를 많이 준비하시다 보면 사실 너무 익숙하거나 또는 새롭게 가는 강의더라도 뭐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짧은 시간을 준비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실 텐데요. 내가 강사로서 충분한 시간과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준비했는지 이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강의는 강사인 스스로 내가 만족하고 있는 강의가 맞는가 라는 점을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 이거 누가 듣겠어? 나도 별로 안 하는데? 라는 생각으로 강사가 이 강의를 준비한다 그러면 진정성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준비하는 강사로서 나 스스로가 이 강의를 듣는다면 정말 유익하고 필요로 한 교육이 맞는가? 라는 점검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핵심이 있는 강의가 맞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수박 겉핥기라는 말 많이 하죠. 알맹이가 없이 수박의 겉만 핥는 그런 느낌의 강의가 되지 않으려면요. 반드시 알맹이가 있어야 됩니다. 핵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준비하실 때도 핵심, 키 메시지, 어떤 것들을 꼭 학습 목표로 주고자 하는지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해서 뭘 발전하고 뭘 개선시키고자 하는지 그리고 어떤 유익한 정보가 있는지를 꼭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수박 겉핥기 교육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재미만 있는 달달한 강의이지만 영양가 없는 강의가 되면 실패하는 강의가 됩니다. 우리가 마치 길거리에 파는 솜사탕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커다라고 맛있어 보이고 폭신폭신해 보이는 그 솜사탕 사 먹으면 어때요? 너무 달고 맛있죠? 그런데 엄마들은 이 솜사탕 사주는 거 꺼려해요. 왜 꺼려할까요? 영양가가 없고 너무 달기만 하잖아요. 맛은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영양가가 없는 강의가 되는 것도 굉장히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간혹 강의를 할 때 너무 재밌고 유쾌하고 웃고 떠들면서 강의를 끝냈는데 막상 강의가 끝나고 난 교육생들이 그래서 이 강의가 뭘 얘기하는 거지? 뭘 하라는 거지? 뭐가 중요한 거지? 라는 의문점이 들게 되면 그건 바로 실패한 강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실패하지 않는 강의가 되기 위한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들을 꼭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보시고요. 내 강의를 준비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다잡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칠게요. 안녕.